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이름이 바뀐 지하철역 27곳! 어떤 지하철역이 이름이 바뀌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화양역. 건대 입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1985년 변경되었고, 변경 이유는 건국대의 요청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울 운동장. 동대문 운동장.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각각 1984년, 2009년에 변경되었고, 변경 이유는 잠실종합운동장이 개장, 동대문운동장 철거였습니다. 세 번째, 중앙청역, 경복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1997년 변경되었고, 변경 이유는 중앙청 청사로 사용하던 조선총독부 건물을 폭파시켰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화물터미널역, 남부터미널역으로 바뀌었습니다. 1999년에 변경되었고, 변경 이유는 화물터미널이 남부터미널로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기지역, 용담역으로 바뀌었습니다. 1992년 변경되었고, 변경 이유는 지역명 반영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휘경역, 외대암역으로 바뀌었습니다. 1999년 변경되었고, 변경 이유는 행정구역 불일치였습니다. 일곱 번째, 벌말역, 평촌역으로 바뀌었습니다. 1996년 변경되었고, 변경 이유는 주민청원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총신대 입구, 이수역, 총신대 입구 이수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각각 1997년, 2000년에 변경되었고, 변경 이유는 총신대학교와 서울시 간 법적 분쟁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경마장역, 경마공원역으로 바뀌었습니다. 2000년에 변경되었고, 변경 이유는 경마장 이미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열 번째, 초림역, 순회역으로 바뀌었습니다. 2002년 변경되었고, 변경 이유는 행정구역 불일치입니다. 열한 번째, 백궁역, 정자역으로 바뀌었습니다. 2002년 변경되었고, 변경 이유는 행정구역 불일치입니다. 열두 번째, 구로공단역,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4년 변경되었고, 변경 이유는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열세 번째, 가리봉역, 가산 디지털 단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2005년 변경되었고, 1년 전 이름 바꾼 구로 디지털 단지가 멋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14번째, 광명역, 광명사거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2004년 변경되었고, 변경 이유는 고속철도 광명역 영업 시작으로 인한 혼동 방지 때문입니다. 15번째, 의정부 북부역, 가능역으로 바뀌었습니다. 2006년 변경되었고, 변경 이유는 지역명 반영 및 더 북부에 있는 녹양역이 개통되었기 때문입니다. 16번째, 준해역, 양주역으로 바뀌었습니다. 2006년 변경되었고, 변경 이유는 양주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17번째, 부곡역, 의왕역으로 바뀌었습니다. 2007년 변경되었고, 변경 이유는 의왕에 하나밖에 없는 전철역이었기 때문입니다. 18번째, 시흥역, 금천구청역으로 바뀌었습니다. 2008년 변경되었고, 변경 이유는 승객 혼동이 오는 역명이었기 때문입니다. 19번째, 수색역,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으로 바뀌었습니다. 2009년 변경되었고, 변경 이유는 국철 수색역 간 환승 불가이고, 경의선 전철 환승역이 개통되었기 때문입니다. 20번째, 성내역, 잠실나루역으로 바뀌었습니다. 2010년 변경되었고, 변경 이유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21번째, 공단역, 초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2012년 변경되었고, 변경 이유는 공단하고 멀었기 때문입니다. 22번째, 성북역, 광운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2012년 변경되었고, 변경 이유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23번째, 미아삼거리역, 미아사거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2013년 변경되었고, 변경 이유는 삼거리가 사거리가 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24번째, 신천역, 잠실 세내역으로 바뀌었습니다. 2016년 변경되었고, 변경 이유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25번째, 신길 온천역, 능길역으로 바뀌었습니다. 2021년 변경되었고, 변경 이유는 실제로 온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26번째, 율전역, 성균관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1979년 초기에는 율전역,
1984년엔 성대앞역, 10년이 지난 1994년 성균관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7번째, 광희문역, 청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1997년 변경되었고, 변경 이유는 광화문역과 혼동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로공단역이나 뭐 가리봉역, 이거는 부모님들한테 좀 들어가지고 바뀐 걸 알았는데, 다른 애들은 얘네가 바뀐 건지도 몰랐어. 원래 이 이름인 줄 알았어. 구디역, 구디역 하잖아요. 그쵸. 원래 구로공단이었다니, 저는 지금 처음 알았어요. 되게 신기하네. 그러니까요. 오늘은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는 이름이 바뀐 지하철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이유들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있는 동안 너무 재미있었어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영상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